네,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이 땅에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이 기독교가 큰 차이점, 구별되는 그런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의 많은 것들을 모방을 하고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깊은 산속에만 있던 그런 이 불교도들, 그런 분들이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죠.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찬송가 부르듯이 찬불가도 만들고 또 이 시내 안에 이런 가까운 곳에 있는 데서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학교 같은 이런 주일학교도 만들고 또 교회 안에서 무슨 대학 이런 걸 많이 해요. 예수 제자 대학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도 무슨 대학 이런 것을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수련회 같은 것도 교회에서만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분들도 법회라는 것을 시내에서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이런 어떤 것을 흉내낼 수 있지만 그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게 뭐예요?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 우리가 고난 주일이었는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공자님이 훌륭하고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또 많은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고 나서 다시 살지 못했어요. 다 그들의 무덤에 어떤 그 시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죽으면 끝나는 거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살 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죽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아,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야, 부활은 없다. 그것은 허황된 지어낸 얘기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로마 군병이 졸고 있을 때 그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우리 뭐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예수님을 500여 형제가 만났고 모든 사도들이 만났고 나도 예수를 핍박하던 나도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요 진실이라고 그렇게 증명 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교회를 다니는 부활신앙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이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성경을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수많은 그 증인들이 있음에도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에 가장 불쌍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교회를 다니면은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조신앙이요. 근데 이제 마귀가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가지고 이 창조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애들도 점수를 따기 위해서 창조론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답을 달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 신앙을 가져야 돼.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신앙.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사형벌인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재판을 했지만 나는 거기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근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죽음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해. 예수는 인류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었고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만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신앙은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지금도 죽은 것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 죽어 있는 것들이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지금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리스도께 죽으신다고 구약시대에 예언을 했거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대요. 그리고 4절에 보겠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짊어지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자, 로마서 또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왜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는 것이 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구세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 근데 여기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 다시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여러분의 주로 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란 게, 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대, 거기까지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걸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정말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신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 한 패지, 그러니까 예수를 막 모른다고 그랬지, 세 번이나. 왜 그랬어요? 아, 예수를 안다고 하면 잡혀가서 죽을까 봐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는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음이 두려워서 아, 내 예수 안 믿겠어요, 나 예수를 안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너희가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근데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냐? 부활신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무서워가지고 뿔뿔이 흩어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막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겁이 많고 죽음이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어때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걸 보니까 부활은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감옥에 보내고 막 핍박을 하고 엄청난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 아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죽음이 두려워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도 전에 보신 코바디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 예수님 같은 영화로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이 없었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계신다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또 노아는 방주를 예배해 자기 가족을 구원했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속 이제 믿음으로 나가.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여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놀라운 영화로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죽음을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줘. 근데 구차히 그런 거를 안 하고 차라리 나 죽겠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이 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목숨을 여러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갈 수 있지만은 아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 666 시대 굉장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박해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666 박해의 시대 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런 시대 우상을 경배하라 또 그걸 절하라 이렇게 할 때 안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박해와 이런 위협을 그런 고난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확고한 부활신앙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어때요? 처음에 부활신앙이 없었던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하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길게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런데 영혼 우리가 이 영혼이 가서 사는 영혼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소유함으로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해? 어떤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낙심을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부활신앙이 예수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그의 성령으로 살리셨다 했잖아요.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또 고칠 수 없는 질병,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고칠 수 없는 질병일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죽어가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니 앞에 나봐요. 그냥 17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한 명도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 별을 세어보니까 너무 별 하나, 별 둘, 별 셋인데 별을 다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별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내 아내에게 이제 아이를 줄 거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또 사례를 사라라고 열국의 어미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이름을 이제 그 남편을 부를 때 사라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또 아브라함은 사례를 사라라고 불렀어요. 그 뭐예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이렇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75세 때 그랬는데 85세쯤 되니까 자기 부인의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점점 시간은 더 흘러서 100세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어때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을 갖냐?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대요. 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아. 자기 부인의 몸도 이미 생리가 끊어져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바랄 수 없어.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럼 이제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사형 선고를 바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돼?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걸 믿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심이라. 자, 19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자기 몸이 백세가 되었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아. 그런데도 그들은 의심치 않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대.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아멘.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이런 거 만나면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전부요. 그래서 요즘 보면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어도요, 어떻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죠.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일상의 삶이 이제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인천공항이나 또 김포공항이나 막 이런 미어터지고 막 놀러 가려고 사람들이 지금 그런,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못 갔던 거 이제 그게 이제 막 더 어떻게 보면 뭐가 폭발하듯이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이제 지금 여행을 하려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은 계속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즐길까, 여기 이 세상에 그 땅에서의 삶에다 전부 모든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부활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부활의 때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요, 진짜로 부활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지 않고 진정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 예수님 나 믿고요, 부활할 것을 믿어요, 이렇게 믿지만요,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이나 봉사나 이 어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말로는 믿고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때 항상 어떻게 돼요?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온갖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은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내 마음 속에 나는 주님이 내게 부르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돼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옛날의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절대 그런 말 듣고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도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 그런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광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해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은 뭐 대통령이 돼도 5년이면 내려와요. 우리나라 그러죠. 얼마 못 누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근데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분의 그 공로로 구원받지만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를 위해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오르고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기로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확실히 부활해 주님 앞에 간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봉사 안 해요. 헌신 안 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인이요 순례자라고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때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행인이요 나그네 외국인이요. 진짜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그 정말 주님 앞에 부활했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광스러운 그 반열에 올라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죠. 과거의 사건. 또 미래에 부활이 이제 일어나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로 다 죽은 자들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다시 부활해요. 그런데 이 부활이 과거나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부활신앙,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죽은 것들을 살리신다고 믿는 이 믿음, 부활신앙을 가져야 그 믿음대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뭐라 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제 마른 베다니, 유대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이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 죽어가게 됐는데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멀리 계신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오질 않고 이제 지체하고 계신 동안에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이미 이제 유대에는 뜨거운 지역이라 그대로 놔두면 시체가 금방 부패하니까 그 2000년 전에 무슨 뭐 냉장시설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바로 갔다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이 오신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계속 보겠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나흘이 지나 오셨는데 마르다가 가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은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오셨냐고.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아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버니가 살 줄을 믿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리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그리고 이제 내 오라버니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어봐요. 그냥 무덤에 두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가자 해서 마르다가 앞장서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나사로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다 했는데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놓으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벌써 죽은 자 나흘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아멘. 여러분 이 마르다는 장차 오라버니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부활할 때 살아날 걸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도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 계신데 이 예수님이 죽은 오라버니를 살린다는 것은 못 믿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장차 우리가 아, 그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걸 믿는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내 삶 속에서 죽어있는 것 부활의 생명되신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것 죽은 것을 살린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요. 미래의 부활은 믿는데 오늘 내 삶의 부활 내 가정이 죽어가는데 이 가정을 살린다 내 육신이 병으로 죽었는데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내 죽어있는 소망을 다시 살려주신다 내 망한 죽어있는 회사를 다시 살리신다 죽어있는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민족을 살려주신다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는 지금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죽어있는 것을 지금도 살리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했는데 못 믿었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니?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고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네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무덤 속에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죽은 자가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조금 전에 송장 냄새가 났잖아요. 썩은 냄새가 수족을 베러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무덤 속에 죽어가지고 송장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근데 이 썩은 냄새가 난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1% 0.1%도 희망이 아니 안 썩었으면 뭔데 썩어가지고 송장 냄새가 나 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살아난다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오고 부패하고 썩어가던 그게 다 다시 소생돼가지고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모시고 가니까 이분이 살릴 것을 믿으니까 거기에서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모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죽은 걸 살리신다고 하는 걸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죽어있는 내 가정을 병으로 죽어가는 내 육신을 나의 죽어있는 꿈을 그리고 다시 살려주소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소서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어떻게 제 송장 썩은 게 살아나겠어? 기도한다고 이렇게 가정이 망가졌네. 이 가정이 다시 어떻게 회복되겠어? 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네. 병원에 사형 선고 받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 이렇게 하면요 부활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오늘 죽어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꿈,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이 한국교회 모든 죽어있는 것들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달려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를 내어주고 그를 우리를 의롭다 하게 그를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 이걸 믿는다면은 절대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는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이 낙원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것이나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부활신앙으로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지금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에 죽어가는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런 죽은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활 주일이 있는 이 부활주일 주간에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죽어 있는 것들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